안녕하세요 여러분, 깡라입니다. 안녕. 저 앞머리 잘랐어요. 사실 앞머리만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나름 많이 잘랐는데 관리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이 커집니다. 사실 제가 원래는 단발 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여러분 저 단발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하지 말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제 정답은 언니 아무거나 해도 다 예뻐요 이거였는데 다들 정말 단호하게 노! 이러는 거예요. 깡독자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소리는 못하는 그런 걸로. 제가 단발을 정말 해보고 싶거든요. 인생에 단발을 했었을 때가 70kg 넘게 나갔을 때 그 당시에 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내가 단발이 안 어울리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살이 쪄서 안 어울렸던 건지가 궁금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머리가 진짜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왠지 내가 지금 단발을 하면은 칠순잔치쯤 돼서야 이 긴 생머리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문득 팍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힘의 컷으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예쁘게 잘 하면은 예쁜데 제가 머리에 손질을 잘 못해서. 어쨌든 오늘은 겟레디 위드미를 해볼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해보네요. 시작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아이소이 아크니 닥터 퍼스트 스피디 스팟 패드. 제가 요즘 화장을 안 지우고 계속 잠을 잤더니 엄청나게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그럼 혹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아세요? 제가 게으른 완벽주의자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진짜 마이너스의 손으로 완벽하게 한다고 이건 아닌데 뭔가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아예 안 해버린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게을러지고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아 잘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기도 전부터 이미 질려버리는 거야. 너무 힘들고 오늘은 이마 쪽은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바로 그 게으른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화장한 날에는 세수를 안 하고 자게 돼요. 왜냐면 이게 화장 안 한 날에는 대충 세수해도 피부가 깨끗해지니까 뭔가 할 의욕이 들거든요. 근데 화장한 날에는 아 이거 진짜 꼼꼼하게 잘 지워야 되는데 이거 대충 지우면은 막 이렇게 다 껴있고 남아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예 안 지우게 되는 거야. 저 같으신 분 없나요? 아무튼 이런 거는 네 여러분들은 하지 않는 걸로. 다음 얘는 궁금했던 제품인데 샘플이 있길래 써보고 있어요. 라네즈 피토베타인 수부지 컨트롤 앰플. 엄마! 이거 저 가슴에 떨어진 거 봐! 이거 좋다길래 이제 막 써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분크림은 요거. 무려 1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분크림이죠. 키엘 울트라 페이셜 크림. 요거를 써볼 거예요. 완전 이거 국민 수분크림이죠. 이거 되게 반가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진짜 오랜만에 다시 사용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몇 해 전에 이게 리뉴얼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촉촉해지고 피부 속건조 해결, 거기다가 피부 장벽 강화에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저는 예전에 썼을 때보다도 요즘 다시 쓰는 게 만족도가 훨씬 높더라고요. 일단 키엘은 화장품을 전혀 모르는 분들, 그리고 뭐 남자분들까지도 다 알고 좋아하는 브랜드잖아요. 저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써보는 걸 좋아하지만 주변에서는 진짜 이 수분크림 쓰다가 질려가지고 다른 거를 갈아탔다가도 다시 결국 돌아간다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텍스처도 보여드리면은 아 근데 이거 텍스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보시면 짠 짠 뭔가 보기에 생크림처럼 하얀 텍스처가 뭔가 영양크림 같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정작 사용을 해보면은 리치하거나 뭐 끈적이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호불호 안 가리고 모두한테 이제 촉촉함을 선사할 수 있는 크림이 아닐까. 냄새는 무향이고요. 그리고 발라볼게요. 바를 때 진짜 소프트하게 발려요. 그리고 시원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바르는 내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부드러움과 흡수력은 진짜 써본 분들만 알 수 있는. 그리고 다 바른 후에는 이거 피부 보시면은 겉에서 막 물기가 차르르한 그런 느낌보다는 피부 속에서 올라오는 촉촉함이랑 그리고 수분감으로 이제 속광이 느껴지는 마무리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등으로 찹찹찹 만져봤을 때 뭔가 진짜 컨디션 좋은 피부의 촉감 있잖아요. 탱글하고 막 촉촉하고 막 쫀쫀해진 그 느낌 이렇게. 네 그런 피부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드럽고 촉촉한 수분크림의 뭔가 완결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이 키엘 제품을 진짜 오랜만에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 감동했어요. 괜히 키엘 수분크림이 마치 하나의 대명사처럼 키엘 수분크림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겉에만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피부 속 깊숙이에서부터 건조부터 잡아준다는 느낌이 빡 오더라고요.
사실 어릴 때 썼을 때는 그 뭐 어린 피부니까 뭔들 아무리 제가 어렸을 때 피부가 별로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때 20대 초에는 어린 피부라 그냥 뭐 별 감흥 없이 썼었는데 역시 화장품은 피부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그 제품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여기 군더더기도 없고 뚜껑 끝까지 꽉 차있는 과대포장 1도 없는 이 제품 통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인데 VA 롱에어 톤업 크림. 제가 VA 쿠션도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좋더라고요. 제가 이 브랜드의 베이스 제품이 되게 잘 맞나 봐요.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 원래는 이렇게 펌핑해서 짜는 애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거를 그루가 씹어먹어가지고 보이세요? 에? 이거를 가져다가 냅다 씹어서 저는 이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짜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게 왜 좋냐면 톤업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보이시나요? 톤업이 되게 잘 되는데 저는 원래 톤업을 너무 인위적인 거 말고 좀 자연스럽고 손 지문에 안 끼고 파우더리하지 않은 톤업 크림을 좋아하거든요. 얘는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톤업 크림은 아니고 그렇다고 막 파우더 입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파우더리한 톤업 크림도 아니고 그래서 주름에 안 껴요. 뭔가 우리 왜 톤업 크림 이러면은 이게 보면 완전 기초 같은 제품이어서 뭐 밤에 바르고 주무셔도 됩니다. 안 씻고 주무셔도 돼요.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다들 뭔가 씻고 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얘는 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톤업 크림보다는 좀 더 베이스 제품에 가까운 색깔도 그냥 흰색이 아니라 피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톤업 크림보다는 베이스에 가깝다. 근데 또 아예 베이스라고 하기에는 뭔가 되게 크리미해서 좋은? 그리고 무엇보다 톤 보정이 진짜 확실하게 돼요. 제가 이번에 몰디브에 갔다 와서 엄청 탔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맞는 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톤 보정을 해주고 사용을 해줄게요. 뭔가 그냥 베이스라고 하기에는 살짝 영양감. 목도? 아 그래서 이 제품은 파운데이션 프리 로파데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얘만 딱 바르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거! 이거는 젤라가 만든 쿠션인데요. 로즈 프로젝트의 커먼 스킨 쿠션 1922호 가장 밝은 색상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젤라가 만든 쿠션인데 제가 젤라가 이 쿠션 보내주자마자 이사를 해가지고 이삿짐을 다 못 푼 거예요. 그래서 못 써보고 있다가 아까 손등에 테스트만 해보고 얼굴에는 지금 처음 발라보는 거예요. 짠! 오, 이 쿨링감 진짜 좋아. 왜 이렇게 시원해? 저는 주변에 유튜버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나 빼고 다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한번 친구들이 만든 제품들이라가지고 써봐야겠어요. 뭐야? 쿠션 왜 이렇게 좋지? 아니 이거 막 젤라가 자기가 만들어놓고도 진짜 어마어마한 역작을 만든 것 같다고 자아자찬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보자 막 이랬는데 진짜 잘 만들었네? 엄청 시원하고 되게 얇게 매끈하게 발리면서 두꺼워 보이지도 않으면서 뭔가 피부 표현이 되게 예뻐요. 밀착력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 귀티나는 피부 표현이 돼요. 진짜 비싼 명품 브랜드 베이스에서만 보이는 그런 귀티나는 광 있잖아요. 고급진 광 그런 게 나네요? 잘 만들었다. 그리고 쿨링감이 진짜 좋아요. 커버력은 중하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높지 않아요. 근데 그냥 피부 결 자체가 너무 예뻐 보여서 보이세요? 오 이쁘다. 진짜 좋네요. 하지만 저는 지금 뭐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리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오랜만에 겟레드 위드미 하니까 되게 얼탄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음은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늘 사용하는 거죠? 이런 애들은 호딱호딱 빨리 하고 지나가 버릴게요. 쉐딩을 안 가져와서 이거 로아르에 있는 이 가운데 색상으로 쉐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저 로아르 애교살 팔레트 올해 진짜 뽕 뽑도록 많이 쓴 것 같아요. 살이 요새 엄청 많이 쪄가지고 많이 깎아줘야 돼요. 제가 지금 결혼식 올린 지 딱 한 달 지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거의 10kg 가까이 갇혔어요. 부종도 있겠지만 그냥 하도 먹고 자고 하고 한동안 너무 바빴던 것 때문에 내가 보상 심리가 생긴 거지. 엄청나게 쉬고 그냥 졸리면 자고 눈 뜨고 싶을 때 눈 뜨고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살이 왕창 쪘어요. 노즈 쉐딩도 같은 걸로 해줄게요. 아 여러분 아시죠? 로아르도 친구가 만든 화장품. 슈슈가 만들었죠, 아우리랑. 뭐 이거 이상한 냄새라. 응? 빨래 덜 마른 냄새가 나는 거지? 빤 적이 없는데? 아 아까 그 브러쉬 괜히 썼나 봐. 다음은 뭘 써볼까요? 이것도 친구가 만든 팔레트. 경선이 팔레트
슈레피 아이 팔레트. 이건 제가 경선이 유튜브에서 시든이랑 셋이 같이 화장하는 거를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경선이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셋이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것도 좀 된 얘기긴 한데. 블러셔는 얘를 블러셔로 써줄 거예요. 이게 4구 팔레트인데 색깔 하나가 되게 큼직큼직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브러쉬가 딱 들어가요. 이게 아이섀도우 브러쉬가 아니라 블러셔 브러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쁘죠? 얘가 텍스처가 진짜 부드럽고 보들보들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블러셔에 사용하기도 좋고 섀도우에 사용하기도 좋고 얘는 사실 조금 저도 많이 사용을 해본 친구 제품이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이 엄청나게 쪘어요. 거의 한 10kg 가까이 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살에 약간 강박증 있는 애처럼 맨날 살 쪘다 이러고 빼야 된다 이러잖아요. 블러셔 컬러 너무 예쁘다. 아무튼 지금 진짜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살이 좀 쪘거든요. 왜 자꾸 제가 그렇게 살에 주착을 하냐면 사실 지금도 막 그렇게 엄청 뚱뚱한 상태는 아니에요. 물론 좀 통 그 이상 되긴 하는데 살이 조금만 찌면은 되게 많이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편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언젠가 내가 굉장히 뚱뚱했을 때 그때 일을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다 이랬는데 그냥 오늘 한번 하면서 얘기를 해봐요. 저는 이렇게 통통한 상태로 계속 살아온 게 아니라 모태 뚱뚱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뭐 이런 거에 항상 비만 이렇게 딱 써있었어요. 경도비만, 중도비만 이런 식으로 비만이라고 찍혀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몸무게랑 그 초등학교 막 4학년? 이때 몸무게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그 뒤로도 뭐 중학교랑 고등학교 막 학창시절 내내 통통해서 세미뚱뚱 이렇게 오가는 그걸 오가는 몸매였고 그리고 대학 가서는 말씀 자주 드렸다시피 제가 키가 157.7이거든요? 네, 70kg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용적인 부분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살을 빼야 되는 많이 살이 찐 상태였고 그리고 실제로도 월경이 다 끊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겼었어요. 아파 하면서 해야지 자꾸 이게 안 돼.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절대 안 돼. 아까 블러셔랑 똑같은 컬러로 눈두덩이 발라줄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몸에 비해서 하체가 진짜 두꺼워요. 하체 비대증이야. 그래서 20대 초반까지는 반바지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교복 치마 말고는 짧은 걸 입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맨날 긴 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주변에서 그래서 친구들이 야 누가 여름에 긴 바지를 입고 다니냐 너 안 덥냐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맨날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는 여름에 반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반바지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서 괜찮다고. 근데 사실 그 와중에서 저는 아 진짜 이 몸무게에 이렇게 이쁘기가 쉽냐 70 넘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예쁘다 막 이러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래가지고 되게 행복하고 성격도 좋아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강박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사실 저는 친구도 되게 많고 위축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우선 제가 외모를 위해서 뺀 것도 있어요. 당연히 아무래도 뭐 같은 옷이라도 좀 더 말랐을 때 더 예쁜 핏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외모를 위해서 뺀 것도 있지만 정상 범위를 한참 웃돌 정도로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진짜 결정적으로 제가 다이어트를 빡시게 하게 된 이유가 저는 70몇 킬로에서 갑자기 한 번에 확 뺀 게 아니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70몇 킬로에서 60 초반까지 빼고 좀 쉬다가 60에서 다시 50 중반까지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저 몸무게가 45kg였거든요. 그거를 한 3년? 4년에 걸쳐서 뺐었어요. 아무튼 자꾸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 그게 왜 제가 빼게 됐냐면은 진짜 계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1kg 빠질 때마다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내가 1kg 찔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로 풀어줄게요. 어느 날 딱 느낀 게 아 사람들은 나를 맨 처음에 보면은 안부처럼 하는 얘기가 무조건 살 얘기인 거예요. 그냥 저를 딱 봤을 때 뭐 안나 잘 지냈어? 뭐 했냐?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야 너 또 살쪘냐? 어 살 빠졌네? 이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쉽게 제 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놀리고 거기다 제가 말했잖아요. 전 성격이 좋다고. 그래서 남들이 그런 걸로 놀려도 사격도 안 받고 막 같이 그냥 막 웃고 떠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나에 대해서 쉽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그리고 모든 좀 살집 좀 있는 분들이 다 듣는 게 그거잖아요. 너 살 조금만 빼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뭐 왜 안 빼? 야 너 살 빼서 오면 내가 사겨줄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게 그냥 온라인 괴담 같지만 진짜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너무 숨쉬듯이 매일매일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들도 일부러 나를 상처 주려고 한 말도 아니고 그냥 그거에 제 반응이 재밌고
또 그때는 지금이랑 또 달라서 그런 식으로 외모에 대해서 말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던,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요즘은 좀 많이들 그런 거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 학창 시절에만 해도 그런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들어도 저도 별로 막 그냥 기분 그렇게 크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뚱뚱하니까 약간 그런? 아무튼 근데 어느 날 그냥 사람들이 날 보면은 살 생각밖에 안 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랑 알바를 해도 막 무거운 거 같은 건 무조건 저한테 들으라고 하고, 마른 친구들은 쉬라 그러고, 이게 말이 돼요? 전 실제로 그렇게 힘이 세지 않거든요? 근데도 무거운 걸 저한테 들게. 그리고 뭐할 때도 마른 애들 앞에 가서 쓰게 하고, 전 뒤에 이렇게 수납해버리고.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세미 뚱뚱이지 뭐 미친 듯이 뚱뚱이었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고3에서 대학교 올라가는 동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누가 보면 공부해서 찐줄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맨날 먹고 놀러 다녀가지고 살이 너무 찐 거지. 한 55? 막 이 정도에서 70kg로 뛰어버리니까, 그 전에도 저한테 그렇게 맨날 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정말 어느 한계치를 넘어서 쪄버리니까 이제 진짜 저보면은 정말 살 얘기밖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요거. 그리고 살이 너무 찌면서,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예 피부에 뭐가 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뭐 여드름 정말 가끔 하나? 그때 제 친구가 나와서 그랬잖아요. 저 피부 되게 좋았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오히려 피부가 엄청 좋은 편이었는데, 살이 너무 찌면서 여드름 피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이렇게 뿔고 피부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애들이 전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인사를 해도 너 강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내가 뚱뚱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나의 약점을 잡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대등한 느낌으로 있는 게 아니라 딱 깔보고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까지 뚱뚱하지 않았을 때도 있으니까 그 태도의 변화가 확 느껴지는 거지. 그리고 전 심지어 이랬던 적도 있어요. 친구랑 같이 명동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할아버지도 아니야, 할저씨? 그런 분이 와가지고, 야, 너 엉덩이 보니까 애잘나게 생겼다 이러면서 저한테 같이 가자고 막 끌고 가려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때 버스 정류장에가 사람이 진짜 많은데, 그렇게 애잘나게 생겼다고 자기랑 가자고. 도대체 나를 데려가서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니까 지금이었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냥 친구랑 같이 엄청 웃으면서 그냥 약간 욕하면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친구랑도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고, 친구도 그거 가지고 놀리고, 막 그냥 그렇게 끝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찔한 순간이죠. 그리고 또 뭐 뚱뚱할 때 겪었던 일들 진짜 많아요. 막 아 진짜 이 펄이 너무 예뻐. 이 펄 바르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펄 진짜 예쁘거든요. 보이세요? 이거 애교살에도 진짜 예뻐요. 제가 이거 애교살에 바르고서는 셀카 찍어서 올린 날에 다 애교살 뭐냐고 엄청 물어봤거든요, 댓글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반바지도 안 입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서 반바지를 입고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웬 오토바이가 제 옆을 싹 지나가면서 도로에서 친구들끼리 탔나 봐. 뒤에 이렇게 누가 잡고 있고 한 명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저한테 다리가 왜 이렇게 두꺼워 이러면서 가는 거야. 내가 진짜 용기 내서 반바지 처음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뒤로도 진짜 반바지를 안 입었지. 절대 안 입었죠. 그리고 교복 입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야 내 다리 봐 이러면서 그게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오빠 친구 중에는 저희 오빠한테 야 나 네 동생 안나 봤는데 야 나 안나랑 축구 한판 하고 싶더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뭐 그거는 난 진짜 웃고 치우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제가 진짜 맨날 들으면서 살았어요. 아 나 생각났어. 그 오토바이 타고 가던 애들이 저한테 뭐 다리가 왜 이렇게 굵어 이게 아니라 돼지 새끼들은 밖에 좀 나오지 말아라 이거였어. 그래서 이게 자꾸 주눅들게 되고, 내가 아무리 아 이 몸무게 중에 제일 예쁜 게 나지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도 이게 너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점점 막 자격지심이랑 피해의식도 생기고, 누가 나 쳐다보면 아 쟤 나 또 뚱뚱해서 쳐다보나? 막 이러고. 그리고 얼굴도 조금 그냥 통통했을 때 비해서 뚱뚱해졌을 때는 얼굴도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봐도 진짜 누구지 싶을 정도로. 근데 이거 애교살 너무 예뻐. 여러분 보이세요? 아 잘 안 보이겠지? 어 너무 예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로아르 가운데 걸로 그림자. 그리고 제가 진짜 결정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알바를 하던 곳 점장인지 사장인지 아무튼 그분이 다른 알바생들한테 야 니네 안나 옆에만 붙어 있어라, 안나 옆에 있으니까 니네 다 엄청 예뻐 보인다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애들 다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어릴 때니까 또 감수성도 예민할 때고, 지금 같았으면은 저 아저씨가 돌았나 약간 이러고 치웠을 텐데, 그때 그게 갑자기 너무 머리를 띵 맞은 것처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좀 충격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진짜 일주일도 안 됐을 때야, 갑자기 학교에서 똑같이 어떤 선배가
저한테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 야 너 강한나랑만 다녀라, 강한나 옆에 있으니까 몸매 완전 좋아 보인다 이런 말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니 내가 아무리 막 내 자신은 소중해 막 이런 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뭔가 남을 띄워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용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막 치욕스럽고 모욕적이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소리를 하는 그 새끼가 미친놈인데 뭔가 나조차 내 자신이 좀 싫어지는? 그래서 그날 바로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한 방법은 정말 말씀드릴 게 없어요. 다 따라해서도 안 되고 정말 수면 깎아먹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그냥 쫄쫄 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했던 그 수목? 이게 너무 저한테 비수가 돼서 아직도 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살에 되게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있는 것 치고는 먹토? 이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강박적으로 살을 계속 뺀다거나 이런 짓은 안 하는데 그럼 뭔가 여전히 얘기를 할 때 살 얘기를 되게 습관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제가 남편이랑 살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세상에는 정말로 체질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 진짜 자기 관리 너무 안 된다, 미련해 보인다, 뭐가 그렇게 맛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뚱뚱한 사람들은 이유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처럼 정말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남들보다 훨씬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도 더 쉽게 살이 잘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그런 사람들을 너무 한심하게 취급을 하는 문화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정말 제 남편은 야식도 엄청 먹고 저보다 훨씬 많이 먹거든요. 물론 뭐 키 이런 게 다르니까 당연히 훨씬 많이 먹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훨씬 많이 먹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계속 빠져요 살이. 그리고 저는 하루에 두 끼 먹으면 살이 쪄요. 그래서 세 끼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두 끼 먹으면 살이 찝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한들 남들이 오지랖을 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뭔가 유난히 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막 같이 놀리고 지적을 하고 막 한마디씩 거들어도 이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좀 안 그런가요? 살 얘기하는 거는 다 너 걱정돼서 하는 얘기다, 널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 좀 명목을 가지고 무례하게 구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다이어트 어떻게 했냐라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방법은 너무 비추어서 안 알려드린다 이러면은 실제로도 왜 너만 빼놓고 안 알려주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일단 제 방법으로 저는 계속 살을 다시 못 빼고 있고요. 요요 와가지고 못 빼고 있잖아요 지금. 좋지 않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몸에 맞는 적정 체중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강하게 딱 그 정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지 막 그 이상으로 체중을 막 많이 뺀다거나 이것도 안 좋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서 좀 불편함을 느낄 정도, 그 정도면 뭐 가볍게 감량을 하는 게 자기 건강에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너 이렇게 이런 일 안 당하려면은 살 빼 이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근데 요새는 정말 다들 기형적으로 말랐잖아요. 외국 나가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처럼 마른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가 진짜 몇 없어요. 키케아 프랑스 정도만 다들 늘씬하지. 마스카라는 이번에 깡라박스에 있었던 요 마스카라를 사용을 할게요. 홀리카 홀리카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1호 하이퍼 컬링. 아 근데 사실 나도 진짜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좀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는 묻지마 폭행도 두 번이나 당했거든요. 제가 당했을 때까지만 해도 묻지마 폭행이라는 거에 개념이 없을 때야. 묻지마 폭행이란 단어도 없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친구랑 같이 역 근처를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야, 안나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자마자 갑자기 누가 제 등을 딱 팍 때리고서는 막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보니까 웬 아저씨야. 뭐야? 이랬는데 갑자기 친구가 아니 자기 안 그래도 저 아저씨가 계속 너를 쳐다보길래 너가 저 아저씨 아는 사람인가 해서 안나야 너 저 아저씨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려고 안나야 하자마자 갑자기 막 번개처럼 뛰어와가지고 저를 냅다 후려갈기고 갔다는 거야. 계속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그리고 알리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저를 때릴 만한 아저씨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말 묵지마 폭행을 당한 거죠. 아우 쫙쫙 잘 올라간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아까 거는 고등학교 때 일이고 하나는 대학생 때. 이거는 지하철역 근처가 아니라 지하철 안에를 가고 있었어. 그 알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사람이 약간 해 뜨듯이 없다 갑자기 웅 하고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웅. 그래서 저는 에스컬레이터 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웅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저 아저씨 왜 그러지? 이랬는데 성큼성큼 와요. 그리고 나는 그 아저씨랑 이렇게 딱 정면을 향해서 걷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나온 이 사람이랑
에스컬레이터를 목표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 이럴까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면서 오고 있었는데 이 상태로 뚜벅뚜벅뚜벅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아저씨 보고서 에스컬레이터 말고 막 계단 쪽으로 막 방향 트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데 제 옆을 지나갈 때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빵! 하고서 퍽! 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퍼렇게 멍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아저씨들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또 우산도 들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 우산으로 갖다 팰까 이 생각도 했는데 그때는 대학생이고 이제 머리가 좀 자랐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괜히 때려갔다 무슨 일이 당하진 않을까 해가지고 심지어 엄청 아팠어요. 성인 남자가 엄청 세게 빡 때려갔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몸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묻지마 폭행 당하신 분 있으세요 저같이? 근데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진짜 약간 사주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안 당한 사람들은 정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안 당하고 당한 사람들은 몇 번 당한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거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허언증이냐고 뻥치지 말라고. 저 이제 택배 불량 많이 걸리는 것처럼 가끔 내가 럭키 포인트 수집을 엄청 하고 있구나. 럭키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는 되게 많이 올렸는데 무빙건 씨라고 유미의 세포 아시죠? 그거 웹툰 그리신 분인데 그분이 후속작으로 조조코믹스라는 웹툰을 연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유미의 세포보다 훨씬 재밌어요. 꼭 보세요. 안 보시는 분들 있으면 꼭 보세요. 꼭. 이거 제가 스토리에다가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영업당해서 보신 분들 계신데 전부 다 언니 진짜 인생 웹툰 찾았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뷰티 크리에이터한테 내가 웹툰까지 영업을 당하네 막 이러면서 DM이 오셨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특히 유미의 세포들을 재밌게 봤다 하시는 분들은 더 재밌습니다. 초반이 약간 좀 루즈하긴 한데 갈수록 진짜 재밌어요. 무빙건 씨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쉬지 말고 일만 하세요. 그림만 그리시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유료 연재분까지 다 돈 내고 봤는데 휴재에 들어가셔가지고 삶의 낙을 좀 잃은 상태예요. 아 그렇게 사주 얘기 나오니까 제가 올해 사주를 안 봤거든요. 혹시 사주 진짜 소름돋게 잘 본다 하는 거 아시는 데 있으면은 DM이나 댓글로 추천 좀 해주세요. 올해 사주 봐야 된단 말이야. 저는 종교 물어보면 무속신앙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거에 되게 막 심취하거든요. 오죽하면 나는 명리학을 배워볼까?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얼마나 재밌을까? 막 남의 사주 내가 막 이렇게 봐주고. 오늘은 뭔가 메이크업보다는 계속 수다만 떠네요. 뭐 이러려고 겟레디 위드미 보는 거죠, 그죠? 겟레디 위드미 보는 이유는 정말 그거죠. 립은 요거 페리페라 잉크보드 매트 스틱 레진 마련. 이거를 요 아멜리 브러쉬로. 요새 이런 통통한 브러쉬로 립 바르는 게 완전 맛들려서 원래 이립 주시면서 줬던 비슷한 브러쉬가 있는데 이사통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발라놓은 다음에 점점 영토 확장을 하듯이. 이거는 본방사수라는 컬러입니다. 요새 이 조합을 되게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쪽 입술만 되게 통통해 보이네요. 여기 보이시죠? 튼 거. 저 아파요. 그렇게 먹고 자고 쉬고 했는데 입술이 왜 부러뜨는 건지. 아 근데 제가 지금 깜빡한 게 있어. 제가 사실 오늘은 친구들이 만든 거를 써봐야지 했던 이유가 제이유 노베브에서 새로운 컬러가 나와서였거든요. 근데 깜빡했어. 아까 전에 경선이 거로 다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야, 여기만 살짝 지워내고 요 노베브 발라볼게요. 제이유가 봤니? 내가 이 정도로 네 거 써보려고 이렇게 닦기까지 한다. 5호 크림 피치. 이게 신상 컬러거든요. 요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요 노베브는 뒷부분에 컨실러가 있고 앞부분에 컬러 입히는 그게 있거든요. 컨실러를 먼저 이렇게 올려서 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컬러가 요런 컬러예요. 약간 쉬머한 피치 베이지 컬러. 오 애교살이 확 예쁘다. 저는 원래 1호를 제일 좋아했는데 5호도 딱 애교살이 좋네요.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나의 힘의 컷을 어떤 식으로 예쁘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이거 보세요. 진짜 제대로 힘의 컷 잘라놨다니까요. 티가 안 났죠? 아 뭔가 파격적인 변신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무난해서 막 엄청난 변신이란 느낌이 없었어요. 그만큼 막 생각보다 막 망했다 이것도 아니고 도전을 해봤는데 잘 어울리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이것도 원래 이렇게 일자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고데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내가 지금 어디 나갈 것도 아닌데 고데기까지는 오간 것 같아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수다만 떤 느낌이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 첫 겟레드 위드미네요 그죠? 저 또 나이 한 살 먹었어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알람도 설정해 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 아, 나중에 겟레드미듬 할 때 이런 내용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거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의견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